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산업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엔터 산업에 대해서 커버리지 개시하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내용이 좀 많아요.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남수 연구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터 업종에 대해서는 리포트 지금 처음 나온 네, 거죠? 네,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 네. 이제 엔터 업종 전반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 예, 계시는지 예. 이제 투자 시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할지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를 좀 해주실 네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해요. 최근에 그 중국 내 OTT의 우리나라 드라마관이 다시 내 네, 오픈을 했다 뭐 예.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어제 또 그 주한 중국 대사가 예.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약간 시진핑이 오면은 바로 해결 네. 해결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사이드로 네.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중국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사실 이제 그 사드 사태 이후에 네. K-POP이라든지 한류 문화의 중국에서의 이제 인기는 사실 뭐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네, 봐야 하죠. 이제 다시 열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다시 열리게 된다면 다시 그 이전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네.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중국은 막혀 있어도 일본은 뚫려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땠는지 네. 또 생각해 본다면 중국에서는 어떨지 네. 네, 유추 가능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포인트이시고요. 사드 사태 17년 이후에 저희가 중국에 컨텐츠 송출이 안 되면서 그때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일본으로 많이 공략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은 바로 도쿄돔이라든가 돔 네. 투어를 하는 게 그렇죠. 우리 아티스트가 가장 성공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차트로 말씀을 드릴 네. 수 있겠는데 대략적으로 주요 아티스트가 일본 도쿄돔에서 공연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국내의 탑 그룹들만 일본 도쿄돔을 공연을 했고요. 동방신기, 그런데 빅뱅, 예.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BTS, 트와이스 네. 이렇게. 처음은 SM 엔터테인먼트의 보아가 이제 일본에 진출했던 그렇죠. 게 시초이죠. 네. 그때는 이제 겨울 연가를 등에 입은 이제 배용준 씨가 훨씬 더 인기가 많긴 했지만 네. 어찌됐든 보아가 일본에 진출하면서 우리나라에 저변 넓힌 건 맞아요. 이후에 뭐 H.O.T.나 잭스키스 등등 과거에 이제 아이돌들이 나오면서 승승장구를 했고요. 일본 시장이 미국에 이어서 2등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일본 시장은 일본 아티스트한테는 수성의 대상인 거고 우리나라 아티스트한테는 공략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하게 트렌디한 음악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돔 공연까지 갈 수 있었고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거는 네. 과거의 데뷔 연차를 보시면 굉장히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아이돌들이 7년 정도 계약을 하고 이후에 또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거의 팬덤이 많이 형성된 이후에만 공연을 하다가 최근에 트와이스 보면 3년 반 정도 만에 바로 네.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멈춰 있었던 것들이 중국에서 열릴 때 빠르게 중국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웨이보에 있는 G드래곤과 BTS 오피셜 계정인데 네네. G드래곤이 대략적으로 한 1600만 정도의 지금 팬들을 갖고 있고요. 얼마 전에 무슨 또 광고 촬영했다 네, 그 녹찬지 그 차 광고를 재개를 네네. 했어요. 사드 이전에 못하다가 바로 재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분들은 요 두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요거 이외에도 저희가 일단은 글로벌하게 많이 성장한 모습들이 아티스트가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그래서 중국이 열리면은 관심 있게 그 저희가 포인트들을 좀 집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에 막혀 있었지만 일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네네. 있었고 또 최근에 보면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그룹들도 일본에서 네,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뚫린다면 일단 뭐 파급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G드래곤이나 BTS 같은 경우 인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네네.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일본 시장을 이제 우리 아티스트들이 공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뭐 이제 내부에서 좋은 음악들을 많이 만들고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생산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국내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점검을 네. 해봐야 이들이 나가서도 잘할 것인가에 대한 네.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리 글로벌 아티스트가 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팬덤이 형성이 안 되면 그렇죠. 해외 시장을 못 가는 네. 거예요. 그런데 국내 시장에 일단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앨범 판매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앨범 판매량 자체가 2011년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한 670만 장 정도 팔고 있다가 2019년에는 2천만 장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엔터업계를 분석을 하면서 BTS의 하드캐리란 말을 해요. 하드캐리가 이제 네. 강하게 끌어올린다는 건데 네. 이때 BTS의 빅히트, BTS 음반 판매량이 한 1,600만 장이 넘었고요. 전체 증가분의 한 20% 정도를 담당을 굉장히 높네요. 네, 굉장히 많이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음악을 들을 때 저희가 스트리밍으로 듣지 앨범을 직접 사는 그렇죠.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미국에서 작년에 좀 놀랄만한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LP 앨범 아시죠? 요거를 바이닐 앨범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30년 만에 CD를 넘어서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요? 레트로인가요? 네. 그러니까 레트로도 레트로인데 집에 턴테이블도 없음에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그 LP 앨범을 사요. 그거는 뭐냐? 이제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강화가 되면서 노래는 우리가 애플 뮤직이나 멜론이나 요런 스트리밍으로 듣지만 아티스트 와 호흡할 수 있는 화보집이라든 기타 등의 옵션 굿즈 같은 게 그렇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스페셜이나 한정판들이 나오면서 LP 앨범 잘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수들이 LP 앨범을 많이 만들고 네.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본다라고 하면 가장 그 음악 산업의 기본적인 앨범 판매량이 견조한 것 그리고 국내에서도 팬덤이 많이 늘은 것들은 점점 더 좋은 음악이 나올 것이고 이게 해외로 갈 때도 뒷받침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국내 음반 시장 자체가 물론 이제 BTS 하드캐리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파이 자체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약간 다른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음반 자체에 대한 판매도 어찌됐든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그 이제 우리 아티스트들이 나갈 글로벌 시장의 성장의 흐름은 어떠한가 네. 시장 자체를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어차피 공략해야 될 상은 글로벌입니다. 그렇죠. 글로벌의 음악 산업이 침체로 접어들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설 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글로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스트리밍을 중심으로 해서 음악 시장은 굉장히 많이 커나가고 있습니다. 이 스트리밍으로 커나가는 모습들은 여기 장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실물, 이게 이제 CD 같은 LP 앨범들의 판매량인 거고요. 스트리밍이 10년도에는 굉장히 적은 부분에 있다가 이제는 거의 절반을 넘어가는 것들을 지금 달성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BTS가 성공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BTS에 대한 성공 요인들을 많이들 분석을 하시는데 제가 짧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BTS가 갖고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퍼포먼스 역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에는 잘 안 했던 걸 했어요. 바로 백스테이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유튜브라든가 자체 TV를 통해가지고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우리 아이돌들이 어떻게 어떤 것들을 먹으면서 어떤 것들 자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공개를 하다 보니까 네. 팬덤의 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분들이 그 음악을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용어로 자체 제작돌이라는 걸 해요. 싱어송라이터긴 한데 전반적으로 음악의 기획부터 퍼포먼스 가창이라는 실현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을 모든 부분을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들이 글로벌에서 주요하게 저희가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디션 프로그램. 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스타들도 그러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지는 문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기획사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여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하게 되는 아이돌이나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팬덤이나 화제성은 일시에 조금 확보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분들이 다시 원래 소속사로 돌아갔을 때 기존에 있던 케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저희가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솔로가 좀 많으시고요. 네네. 아이돌 그룹으로 성공하는 모습들은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서 여전히 한국 기획사들, 엔터 기획사들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는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획사 중심으로 여전히 이제 아티스트들을 키워내는
그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네네. 거고 이제 그래서 오디션 쪽보다는 BTS처럼 키워내는 기획사도 훨씬 좋다. 아이돌이나 뭐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대를 네네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일단은 뭐 정리를 해보자면 해외 시장도 지금 스트리밍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구간에 있는 그리고 것이고. 앨범도 이제는 마케팅형 요소가 강화되면서 그 부분들이 앨범의 자체에 대한 팬덤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양쪽으로 다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국내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 자체를 보더라도 아티스트들 개별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한알령 해제라는 뭔가 하나의 기회가 더 더해질 걸로 보이고 있고 이런 구간 안에서 엔터쇼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일단은 엔터 기획사들에게 있어서 뭐 가장 필요한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게 성과로 보여지는 지표라고 할까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주를 평가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게 팬덤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팬덤의 크기를 정량화해서 좀 측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팬덤의 로열티를 좀 그 순서를 좀 매겨보면요. 네. 우리가 스트리밍을 하는 거는 음악이 좋아서 그 유튜브 구독 그런 다음에 앨범을 사시는 분들 그 앨범 중에서도 초동 앨범을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요게 더 팬 그 로열티가 세지면 콘서트라든가 유료 그렇죠. 팬클럽에 가입을 하세요. 지금 역대 초동 신기록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동방신기부터 시작해서 11만 장 시작해서 이제는 BTS가 337만 장 올해 달성을 했습니다. 앨범 판매는 총 400만 장이 넘었는데요. 생각보다 앨범이 많이 팔리긴 하네요. 네. 이 초동이라고 하는 거는 앨범이 발매되고 나서 일주일 안에 판매된 양을 집계한 걸 초동 앨범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초동 앨범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팬덤의 강력한 그 모멘텀이 많이 살아있다라는 거고 그 남자 가수하고 여자 가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남자 가수가 여자 가수보다는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요. 소녀 팬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고 소녀 팬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 30대라든가 이런 분들도 가수를 많이 좋아하시면 초동 앨범이 남자 가수가 좀 더 좋고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우리한테 보내줄 수 있는 거는 1차적으로는 음반이라든가 음악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행사나 콘서트를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나 광고 활동이라든가 배우 활동을 해서 부가적으로도 달성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를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앨범이 나왔을 때 초동이 얼마나 팔리느냐 그리고 그 팬덤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만 잘 파악을 해보시면은 지금 코로나19에서 콘서트가 많이 죽어있고 거의 취소가 많이 되었는데 4월달부터 앨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주요한 지표로 계속 앞으로도 체크해 보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엔터사들이 펼칠 전략들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NCT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 NCT 그룹의 약자가 네오컬처 테크놀로지라는 약자고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예, 멤버들을 많이 구성을 해놓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닛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은 SM이 정말 선제적으로 많이 대응을 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마켓이 타겟이 되면은 그 마켓에 맞는 아이돌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우리가 성과를 얻겠다는 거고 JYP 같은 경우는 한 2018년도에 JYP 2.0이란 걸 만들었어요. JYP는 SM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JYP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과거에 원더걸스 이런 것처럼 국제적으로 음악을 미국에 먼저 보내는 것들을 해외에 보내는 것들을 먼저 하고 나서 트와이스에서 보시면은 국내 멤버, 해외 멤버들이 블렌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지에서 직접 현지 로컬 아이돌들을 만들어내겠다는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에서 지금 보이스토라든가 니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저희가 더 하나 더 덧붙여야 될 거는 웬커님도 보시겠지만 저희가 드라마도 시즌제 드라마가 굉장히 강력해요. 한번 보면 또 보게 돼요. 근데 요즘에 BTS라든가 갓세븐 이런 우리나라 국내 아티스트 앨범을 보면은 시즌제로 많이 만듭니다. 시리즈로 만들다 보니까 일단 내가 팬이 되면은 그 다음번에 앨범의 자체에 대한 기대가 훨씬 높아지면서 이게 팬덤을 락인하는 효과를 더 괄목할 만에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알파가 이제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엔터사는 물론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뭐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다 훑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엔터주들 사실 지난해 뭐 이런저런 좀 악재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올해 이제 다시 한번 투자를 생각해본다면 어떤 부분들 포인트 잡아야 할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콘서트가 모두 다 거의 다 취소가 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아마 2분기에 나오는 콘서트나 행사는 거의 없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K-POP 공연이 다른 공연보다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은 좀 저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공연 시장은 다시 열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SM 엔터테인먼트가 슈퍼엠이라는 그룹을 가지고 언택트 콘서트를 했어요. 네이버에서 했는데 이게 무려 7만 5천 명이 동시 접속을 해서 봤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보면은 엔터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공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서 공연하는 문화들도 저희가 더 향후에 매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탄탄한 일본에 대한 입지는 여전히 잘 형성되어 있고, 이제 중국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개 부분, 두 개 아티스트 이외에는 누구나가 다시 다 강력한 팬덤을 보유해서 중국에서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분석했던 종목들은 총 세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네. SM, JYP, FNC 엔터가 있는데 각사가 다 각자의 어떤 그 모멘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린 SM에 대해서 짧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SM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뉴보이와 올드보이의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기획사 대비해서 그 올드보이의 이탈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 맞아요. 새로운 시장, 중국의 시장이 열렸을 때 가장 쉽게 아티스트를 송출할 수 있는 기획사라는 측면에서 SM 엔터테인먼트를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 진짜 중국에서 공연이 열렸을 때 어떤 기획사의 아이돌들이 가느냐 향후에 제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설명드리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개괄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또 이제 차후에 기업별로, 기업별로 조금 더 상세한 분석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SM 일단은 뭐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JYP, FNC 엔터에 대한 분석 자료도 저희 이제 리포트 확인해 보시면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더 리포트 이남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